Thomas is a tank engine who lives at a big station on the island of Sodor. He's a cheeky little engine with six small wheels, a short stumpy funnel, a short stumpy boiler, and a short stumpy dome. 일본 해군에서 개발한 수륙 양용 중형전차 30카치입니다. 일본 치해전차의 차체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하미전차보다 크고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진 상위 호환 정도입니다. 1943년부터 45년까지 카치는 약 19대 정도 개발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미 해군과의 계속되는 교전으로 인해 개발 우선순위가 전차보다 대화 비행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체는 앞쪽과 뒤쪽에 탈거가 가능한 플로트식 추가 장갑판이 2개가 붙어있고 상륙후에 쉽게 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조금이라도 장갑 효과를 더 얻으려고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포는 꽤나 준수한 화력을 갖고 있는 47mm 일식포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19대 개발 이후 일본군이 본토전쟁에서 써먹으려고 했었으나 전쟁이 끝나버려 실전 경험은 없는 전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이랑 뒤에 플로트를 추가로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해서 조금 누가 봐도 좀 전차가 아니라 좀 배 같은 외형을 가진 함식전차 카치입니다. 스킨도 제가 특별히 좀 해적 스킨을 좀 달고 왔어요. 사실 전차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물에 들어가면은 진짜 그냥 뱁니다. 오, 아니? 좋았어. 저는 지상 리얼에서 해상전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포를 발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쪽도 치아라 강력하네요. 쏘는데 나이스. 자, 좋다. 좌연으로 나이스. 아이고, 아! 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토마스 기차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은 사실 좀 무섭네요. 뭔가 이 눈알이 움직일 것 같은 힘이 듭니다. 이게 커스텀 스킨이라 저한테만 보인다는 게 단점이겠지만 적한테도 보이게 되면 적들이 많이 무서워했을 법한
저런 스킨이라고 장담을 해요. 마침 여기 기차길이 있네요. 저는 기차니까 기차길로 다녀보겠습니다. 아픈데. 아주 좋습니다. 역시 기차는 기찻길로 다녀야 하나 봅니다. 아, 이거 월드 오브 워십처럼 경적도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오호. 아주 좋습니다. 아니, 나이스. 왠지 여기다가 연결도 될 것 같은 이 느낌. 오호. 어? 아니, 내 기차를 이렇게 보셔도 되나? 아프지 않다. 각을 살짝 잡고. 아!
아!